씨와 프로미스 나인노 나경 최고 씨였네. 급 성장한 느낌이지 않아? 어 갑자기 뭔가 어. 한번 촬영했다고 어 뭔가 또 일본어도 또 하고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니혼고가 쪼즈잖아요 데스까? 오늘은 정말 엄청난 걸 준비했어요. 오늘 저 너무 기대되는 거 있죠? 그럼 바로 꺼내볼까요? 네. 따라라라따. 짜자잔. 짜잔. 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이게 맛이 여러 가지가 있고, 막 그런데 우리가 먹어보고 오늘도 맞춰볼 거야. 근데 어. 그 전에 알죠? 맞아. 음료가 필요해. 이번에는 콜라로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아, 콜라. 핫도그는 여러분, 콜라죠. 저는 핫도그 중에 치즈 핫도그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치즈 핫도그? 어, 안에 완전 모짜렐라 이렇게 가득한 치즈. 아, 진짜로? 난 소세지. 좋아해. 소세지 핫도그에다가 지금 여기서 딱 보이는 게 있는데 고구마 이제 토핑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럼 나 못 참겠으니까 먹어볼까? 이것부터 먹을까요? 아, 이것부터 먹을까? 이것부터 먹을까? 난 제일 무난하게 생긴 것부터 먹어볼래. 설탕이 잔뜩 뿌려져 있어요. 이렇게. 은결 치즈야. 치즈야? 나도 치즈야. 고구마 토핑했다가 치즈가 잔뜩 들어간 모짜렐라 치즈가 잔뜩 들어간 핫도그인데 지금 약간 저희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치즈가 안에 있는 치즈가 살짝 굳었어요. 갓 튀겨서 이렇게 딱 받으면은 쭉 늘어요. 치즈가 쭉 늘어나거든요. 진짜 맞는지 봐볼까? 고구마 통구짜 그거일걸? 오 맞지? 딱 맞췄어. 언니가 먹어본 거. 모짜렐라네 이게. 아 모짜렐라네. 고래와 치즈가 닭상 하이테이 맛이네. 하이테이 맛이네. 다른 것도 정말 많아. 나 이게 너무 궁금해. 뭔가 이 밑에 이게 문어. 어, 이게 뭐야? 나 이건 처음 봐. 소세지 같은데? 먹물 같지. 이거 나 이거 많이 본 것 같아. 이건 뭘까? 짠 짠. 이거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좀 건강한 그런 맛이에요. 건강한 맛? 이거는 그 약간 바베큐 맛이 살짝 나.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에 소세지가 내가 좋아하는 전부 그거거든? 완전 맛있지? 저는 그래서 이 소세지에다가 고구마 토핑을 추가해서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번 좋다. 조합해서 먹어봐요. 뭐야? 숯불갈비. 숯불갈비 맞네. 맞네. 불맛. 먹물 치즈. 먹물 치즈. 먹물 맞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 더 먹어보고 최고의 핫도그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얘는 뭔가 감자일 것 같은 느낌? 제가 핫도그를 많이 먹어본 사람으로서 알려드리자면 고구마는 이렇게 잘 보면 갈색 그런 게 있어. 전문적이야. 노릇노릇하게 바삭하게 하고 안은 촉촉하게 한 그런 느낌이라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노릇스름한 노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빨리 먹어볼까? 네. 오. 뭐 들어있어? 아니 소세지 들어있네. 맛있지? 아니 나는 고구마랑 감자라고 해서 당연히 그냥 고구마가 제일 맛있을 줄 알았는데 얘는 얘대로 맛있다. 그치. 짭짤한 느낌이 더 많이 들지 않아요? 고구마랑 먹을 때는 단짠이면 이건 맞아. 짭짤. 맞아 맞아 맞아. 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고구마랑 토핑. 나도. 약간 체위가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토핑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추가를 해서 먹잖아요. 맞아. 이 핫도그도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일본 플로워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러면 제일 맛있게 먹은 걸 골라볼까요? 아, 나 너무 고민돼. 하나, 둘, 셋. 3번.
진짜로? 나도 3번. 벌써 저희가 두 번째 음식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이렇게 뭔가 한국식의 음식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